아니 지금 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된다고요. 싸워 가시라고요. 아유 짜증나 진짜. 고유점으로 납세 의무를 해태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일단 경찰가 오시면 가시는지 하세요. 경찰 오시면 이따 가. 경찰 이따 오시면 가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집을 뒤지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니라 체납자 집을 뒤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된다고요. 대집이라고 이거는. 하시라고요. 아유 짜증나 진짜. 경찰 앞에서 확인을 하세요. 아 확인했어요 제가요.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일단 선생님이 국세청으로 신고 된 자료가 특별히 소득이 있으신 게 아니셨어요. 내가 투자형으로 금 조금 사놓은 거 누가 할 게 없어. 애들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하니까요. 너밖에 없는데. 예, 문 열고 들어갑니다. 문 안 열리면 지금 이거 저기 문 열고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진수하겠습니다.